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 CEO를 위한 세금과 법률 가이드, 법무법인 함인 김성훈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과 민사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상 처벌을 받아도 민사채무는 여전히 남는다. 임금채무의 높은 법정 이율, 대표이사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못한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은 통화로 지급해야 되고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채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민사채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을 하면 근로자는 민사채무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이나 본안소송을 통해서 민사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려고 할 것이고 또한 고용노동청이나 검찰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제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민사채무는 그대로 남아있으니 이 부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시 근로자는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도 근로자는 사용자, 즉 주식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라는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전소송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를 해서 최소한 4개월부터 길면 1년이 흐르는 긴 시간 동안 소송을 하고 결국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그 사이에 사용자가 재산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는 가압류라는 제도를 사용하여 회사의 계좌에 압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계좌가 가압류될 경우 그 계좌, 그 금액만큼은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사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금채무의 높은 법정 이율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법정 이자는 연 5%. 만약에 양 당사자 중 1인이 상인이라면 상법상 연 6%의 법정 이자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민법 소장 송달이 된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 이자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임금 채무에 있어서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 이자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른 채무보다 임금 채무에는 법정 이율, 지연 이자 이율이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회사가 주식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가 대표이사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일까요? 대표이사는 법인의 경영자일 뿐이고 별도로 회사에게 법인이라는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회사의 채무를 가지고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근로계약을 법인과 체결했다면 법인만이 채무자가 되며 대표이사의 재산은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강제 집행할 수 없습니다. 많은 CEO분들이 자신의 개인 재산에는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이사에게는 형사상 책임이 남게 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염려가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임금채권의 특수성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채권은 법인회생에서 공익채권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수시로 변제해야 하며 회생채권과는 달리 감면이나 변제기의 유예 등 권리 변경이 불허됩니다. 회생이나 파산을 이용하면 채무자의 많은 채무가 면책되거나 또 회생채권에 해당해서 회생이 감면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임금채무의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서 그런 감면이나 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채무는 꼭 확인하셔서 이러한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표이사의 민 형사상 책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